김승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수요난 자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 변희재 팀과 함께 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보 현근택 브라더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도 좀 재밌게들 하세요. 네. 인사를 그냥 빈손으로 그렇게 오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변희재 오윤의 커플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먼저 근황 토크부터 한번 좀 가볼 텐데요. 우리 변희재 대표님, 내가 불안불안하더니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깜짝 놀랐어. 와, 내 불안불안하더라고. 제가 이번에 대구를 1박 2일 갔다 와서 이제 우리 변절하지 않는 이 소수의 우리 태극기 전사들끼리 모여서 이젠 더 이상 박 대통령을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 대통령을 잡아놓은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범죄까지 우리가 다 공개하고 이제 1월경에 촛불 인사들만 따로 안진걸부터 뭐 손혜원 씨까지 촛불 인사들만 따로 다시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다시 한다. 왜? 언론 보도 안 된 거는 변희재 취재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 그래서 둘 빠지고 자기를 다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어쨌든 피해 당사자이자 대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침묵을 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자기 똘마니인 유영아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태블릿은 조작되지 않았다, 최선이 쓴 게 맞다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거를 박 대통령을 벌써 3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서를 3번을 드렸어. 설구초 있을 때부터. 유영아가 왜 방해하고 다니냐. 이미 그거는 조작을 다 밝혔고 이 조작 주범도 밝혔는데 왜 방해하냐. 근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계속 유영아는 방해하고 다니고 김세희까지 꼈지, 강용석까지 꼈지. 자, 결국 이제는 촛불 인사마저도 조작됐다고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유영화시켜서 방해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당신도 심판하겠다. 당신도 진실규명의 적이다. 그 기자회견을 제가 이제 검토하려고 들고 와서 우리 동지들과 했을 때 야 이제 하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 태블릿 PC를 발표하기 전에 이 대통령실의 고위층과 만났어요. 왜 같은 보수운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고위층? 네, 네, 만났어요. 그 실명은 네네네.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 인사들도 이거 안 받을 거고 박 대통령 측도 안 받을 거다. 그럼 누가 이거 달아주냐. 근데 촛불 인사들은 받아. 근데 박 대통령이 안 받는다 했을 때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유영하가 이미 대구에서 공천받으려고 뛰고 있어요. 그럼 유영하가 뭘 하고 다니겠습니까? 초쪽 대통령실하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 가지고 이제 완전 윤석열당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대통령실이었어도요. 유영하 불러다가 너 박근혜 가스라이팅 해라. 이거 태블릿 조작되지 않았다고 너 박근혜 가스 그거 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박 대통령 쪽이 오히려 태블릿은 최소한 거 맞다고 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도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되고 이건 정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특정 정파에 매석된 게 아니라 진실만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도 입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호통을 치는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왔어요. 아, 호통 기자회견. 아, 호통을 쳤어요, 실제로? 아니, 기자회견을 이제 우리는 기자회견 언제 하려고 그러냐면은 촛불 인사들이 한 다음에 촛불 인사들까지도 진실 추정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뭐,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니까. 아, 왜 방해하느냐? 유영아 잘라라. 호통 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아, 예정이. 야, 이게 참 오묘하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태블릿이 조작된 것을 내가 그렇게 어렵게 밝힌 건데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의 걸림돌이 된다고 그렇게 또 호통을 치겠다는 겁니다. 아니, 변희재 대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아, 진실이 최우선이지. 사실은 저는 탄핵무용 운동에서요 태블릿 PC만 했어요. 아, 진실만. 네, 그것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어. 박근혜 구명이 목적이 아니고. 원래는 박근혜 사랑해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저는 태블릿만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었어. 그것만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독자들이 이제 박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데 제가 막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와. 내가 언제 박근혜 돕겠다 이거 했냐. 거짓과 조작이니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과 조작 편에 서면 우리는 심판하겠다.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김영민 아저씨, 김영민 형, 그다음에 안진걸 이분들이 먼저 기자회견 한다고요? 네, 따로. 박근혜
사저 앞에서 아니 따로 국회나 여기서 이제 태극기 다 빠지고 태극기 다 빠지고 촛불끼리만 한번 해본다. 그럼 보도가 될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보도를 들고 가서 이제 태극기들은 박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촛불도 하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 근데 여기서요 만약에 촛불 인사들이 해주는데 박 대통령이 자 이거는 특검 가야 된다는 한마디만 해주면요 그냥 마루를 무너지는 아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윤석열 정권은 왜냐하면 저 촛불하고 싸웠던 태극기 노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태블릿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좀 윤석열과 유튜버들이 조회수 많이 빠지죠 빠지는 게 눈앞에 안 보여서 그래. 윤석열은 폭주 막 달리는데. 아, 효능감이 없어져서? 민주당이든 뭐든 전혀 지금 제어를 못하고 그냥 막 달리고 이게 고착화돼버리지 않습니까? 실망감에 빠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태블릿 조작은 최소한 특검해야 된다 말해주는 거는요. 다시 빠진 이제 윤석열 이 타도층을 끌어모으는 아주 큰 분기점이 되는데 이거를 유영아한테 가스랑 돼서 안 한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러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진실을 못 봐서 그렇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계산하고 있다고 봐요. 어떤 계산? 지금 박 대통령의 처지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아 지금 현상 유지도 나쁘지 않다. 영남권의 맹주고 윤석열 이제 이 당권 장악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친윤이라는 애들 전부 다 박 대통령한테 인사로 와야 될 거예요. 총선 때. 근데 이게 다시 또 최선이 발언권 나오고 이런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걸로 끝내도 좋다. 그냥 이대로 가자. 저는 그 마인드라고 봐요. 아니, 저도 개인적인 그거 거의 끝났죠. 개인적인 신상 발언 하나 좀 하려고요. 아 뭐가 있어요? 네. 제가 사실 올해 1월에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거를 갑자기 아니 해야 돼. 이게 아니 맥락은 좀 아니 저희 맥락이 없잖아. 안 맞잖아. 맥락이 개인적인 얘기잖아. 아니 그 얘기 나는 들어봤는데 철 지난 얘기야. 아 철 지난 얘기야. 재미가 없어. 아 재미가 없어. 아 스타벅스. 네. 올해 1월에 사실 이건 얼마나 철 지나지 않은 얘기인지 한번 보자. 아니 개인 신상 말을 신상 말.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외치고 그럴 때 야 나 그러면 스타벅스 안 먹어 불매 운동할 거야.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얘기겠죠. 스타벅스를 안 마신다 그런 게 아니고 스타벅스 커피를 안 마시겠다. 아, 진짜라니까 확인해 보라니까요. 아 그럼 커피 말고 그때 다른 거? 커피를 거의 끊을 때였어요. 아 그런데 진짜라니까. 아 그럼 야, 아니 물론 공식해. 열공 챌린저에 대한 약간 반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커피를 이런 드시겠다는 거죠? 약간 안 마시겠다도 있었는데 아 최악인데. 아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내가 먼저 막 가지는 않는데 네.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보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자 그러면. 그럼 내가 그때 막 그 언론에 알려졌을 때는 네. 아 형님들이 스타벅스 안 마시는구나 그럼 얘기를 해. 아 내가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근데 사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만나자 그러면 아 내가 없다. 가면 안 된다. 이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스타벅스 간다. 커피는 여전히 안 마신다. 비판하지 마. 아, 나보다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은데. 아, 아무 말은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불편해서 미칠 것 같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왜냐면 보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 뭐, 이거 옛날에 기사를 보내줄 수도 없고. 네. 내가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매불쇼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건 무조건 나중에 욕먹는다. 이거 자기 발목 무조건 잡는다. 그리고 내가 드라이브에서 만났어. 만났을 때도 이거 분명히 나중에 후회한다.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나 이거 꼭 지킬 거야. 아 그래요? 아 커피 안 마신다 그랬지. 스타벅스 아 커피를 안 마신다. 비싼 메뉴 드시겠네 그러면. 네? 비싼 메뉴 드시겠어. 딸기 주스 뭐 이런 거. 아니 거기 가면은 그 스무디. 저기 딸기 말고 이렇게 병에 파는 주스 있어요. 아, 스타벅스에 그런 거 마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그 대단한 결정 내셨습니다. 그 말 해가지고 변희재 지금 화 많이 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변희재는 이거 죽고 사는 문제거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얻는 게 뭡니까? 그분이 뭘 얻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은. 네. 아까 말했지만 지금도 꽤 많은 지지층은 박 대통령 돈을 안 먹었다. 이 정도면 만족한단 말이에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냐. 네.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아닌데 여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여론적으로는 그 태블릿이 두 대가 한꺼번에 조작됐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판을 엎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것 같아. 그냥 이대로 티키에서 그냥 여왕 노릇하고 살면 되는데 또 최선까지 끌어나오고 막 골치 머리 아프니까 덮고 가자. 저는 이 두 가지 판단 내에서 지금 전자로 가는 거 아니냐 그냥 덮고 가자. 근데 그거는
본인 판단인데 저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변의 그거를 제가 조사하려고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지. 당사자 그리고 그 조작된 증거는 재재판하고 박 대통령 재판에 들어갔지 최선 쪽 재판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증거는. 그럼 본인이 당사자가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그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스타벅스 네.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아니 너무 길게 얘기하시네. 아니 근데 요거는 제가 아, 이미 사면도 다 받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마인드인데 네. 정확하게. 박근혜 마인드네 지금. 박근혜 마인드네.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윤석열 심판과 끌어내는 얘기할 때 이걸로 끌어내는다고 이걸로. 왜냐하면 이건 사실상 6년 동안 증거를 모은 거고 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수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증거 모으려면 또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이슈가 아니라는 거고 진행 이슈인데 너는 왜 그 지난 이슈라고 하냐. 어. 자 5년 뒤에 저 청담동 사건도요. 저 5년 뒤면 다 증거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술자리. 재판을 몇 번씩 해야지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모았는데 윤석열에 관련된 범죄들은 재판 가서 또 2년 3년 지나 증거 나오면은 그때 끌어낼 거냐. 나온 거 가지고 빨리 해치우자. 그 입장에서 이건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제 크게 방해가 된다는 거야. 방해는 못하게 막겠다. 아. 그리고 가급적 한마디 해주면은 엄청난 도움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지루해 하시네요. 아, 네. 아니, 아니 지루한 게 아니라 나 그 네. 그 진정성을 잘 몰라가지고. 아. 진행형이라는 거야. 진행형. 인생 걸었어요. 우리가 지금 아니, 이걸로. 조회수 떨어진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손에 쥐어주란다니까. 우리가 진짜 때려볼 수 있다는 그 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별다른 무기 없이 너무 난무하다가 그냥 끝나고 난무하다 끝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이거다 지금 변호사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본인 무기도 아닌데 뭐 본인 무기처럼 얘기해요. 네. 본인 아이템을 얘기하세요. 저도 신상발언. 아, 네. 재미없으면 편집입니다. 아, 네. 요즘 제가 신상발언 생겼습니다. 뭐야? 신상발언. 자신과 관련된 발언. 신상발언. 근데 아니 왜냐 태극기 부대가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우리 뭐 최진봉 교수님의 발언량이 워낙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언론 이슈 하나 먼저 던져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YTN 돌발 영상. 돌발 영상. 예, 이게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쇼를 아주 싫어해요. 아, 그런데 돌발 영상에서는 이거 미리 짜고 한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수 있는 영상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화가 너무 많이 났어. 그래서 법적 대응하겠다까지 얘기하고 영상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죠. 자, 그 현장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리허설하는 방 정도는 이 정도겠죠. 예를 들면 최욱 씨가 진행하는 생방송도 미리 리허설합니다. 잠깐. 네. 뭐 한번 한마디 물어보고 예를 들면 현근택 변호사한테 뭐 질문하면 답변하고 근데 짧게 하고 끝나죠. 마이크 테스트 하는 거죠. 그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날 했던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과 답.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그거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이 오는 줄 알잖아요. 시청자 볼 때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와서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오윤희 씨한테 질문 내용 다 주고 예를 들면 또는 질문 내용을 본인이 적었던 걸 받고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과의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밝혀낸 영상이 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본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국민과의 대화를 솔직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지는 이미지에 뭔가 훼손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못 견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일반 국민들 부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오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럼 변이지 오면 난리 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럼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촬영을 하고 그걸 공개한 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를 지적하라고 언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의 존재 가치가 그런 거에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죠. 네. 우리 변 대표님 일단은 그 대통령실 그 해명에 그 이재명 부대변인이 원래 생방송은 다 하는 거라 그러는데 제가 참여한 생방송에서 저렇게 질의응답을 맞춰보는 생방송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일반 토론 프로그램에는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이 했던 그런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어떠냐 했더니 윤건영 의원 얘기도 자기가 청와대 있었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 그게 아마 상식적일 거예요. 생방할 때 누가 물어봐주고 답변 접습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자체가 일단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또 리허설 같은 거 안 한다고 또 어마어마하게 막 떠들었단 말이야. 즉석에서 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거는 사기가 되잖아요. 사기가. 그럼 YTN은
사기를 친 거를 범죄 증거를 잡아서 올린 겁니다. 따지면은. 근데 이걸 또 저작권으로 한마디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러는데 원래 법적으로 아마 함정수 알겠지만 범죄 증거는 저작권이 없어요. 범죄 증거 같은 경우는. 그래요. 범죄 증거 저작권으로 그러면 어떻게 걸고 들고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앞뒤 하나도 안 맞는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 YTN이 바로 굴복을 하고 야 방송사 협회나 뭐 방송 PD 협회나 지금 대응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냥 대통령실이 야 이거는 니네 우리 무단으로 쓴 거 아니냐? 그럼 내리고 사과하고 심지어 이제 그 프로그램 책임자들을 징계하고 여기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네, YTN 자체 징계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방송 협회나 이런 데서 뭐 PD 협회나 이거 다 배째고 들고 싸워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거 그냥 슬슬 넘어가고 민주당도. 윤건영 의원 한 명 정도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난폭한 폭주하는데 넘어가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한 명 의미 없으니까 못 막으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게 우리 민주당 예. 현근택도 조용하더라고요. 네, 조용해 스타벅스 얘기나 하고 있지. 근데 과거에는 이런 억지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이런 겹들이 과거에 이런 거 나왔으면요 이 조리돌림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현근택이 가만히 있잖아. 스타벅스 먹겠다는 것만 거론하잖아.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힘이 없을 거고 희만이가 없잖아요 딱 봐도. 아니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억지들이 계속 그냥 네. 통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YTN이 아시겠지만 이제 민영화에 지금 추진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 그 공격을 삼는 거거든요. 지금 MBC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MBC 사례를 많이 보는 거예요.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왜냐하면 뭐 법적 조치한다 그러지 고소고발한다지 그러면 위축되는구나. 위축되는 거죠. 위축되고 YTN 특히 이제 민영화 앞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돌발 영상은 상당히 그 캐주얼한 거거든. 그치? 원래 그런 재미로 그러니까 아니, 그런 재미야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그런 약간 소소한 거리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영상인데 네. 트위터는 이거잖아요. 원래 그 풀단에서 한 건데 허락을 안 받았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핑계고 그거야 당연히 뭐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 청바지 입고 재밌게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걸 각 잡고 양복 입고 뭐라고 해버리니까 아주 민망해 그렇지. 사실 제가 보기에 돌발 영상 자체가 폐지될 수 있어요 그럼 아 왜냐면 원래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MB 때인가 폐지됐잖아요 폐지된 적 있었어요 살아난 거야 예 다시 살아난 그렇죠 근데 이걸 다시 또 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언론사에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분명히 알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문제인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방송할 때 우리 이거 유튜브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저 막내 작가가 맨날 여기 프롬프트에 올리는 게 뭐냐면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맨 그 얘기만 해 쟤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분위기 변희재는 진짜 네. 문제 되는 발언만 하는데도 안 잡아가 왜 그런 거죠? 왜 안 잡아가지? 그건 또 신기해 제가 범죄 증거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 없애버리면 증거도 사라지는 네. 거잖아요 심지어 네. 그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지난주에 공문을 쐈습니다 태블릿을 무단으로 키고 조작한 사람의 사진이 우연히 찍혀 있었어요.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 태블릿 PC가 중요한 증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봉인을 딱 해놔야 돼요. 그럼 아무도 접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봉인된 이후에 누군가가 사진에 찍혀 있는 거야. 그럼 중간에 누군가가 켰다는 증거잖아. 네. 이거 훼손의 증거, 증거를 훼손시켰다는 거야. 네. 그거를 본인이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물 사진을 우리가 동봉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 누구냐? 특검 4팀이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키고 사진 찍힌 사람 당신 알 거 아니냐? 특검 4팀이니까. 누구냐? 이름을 알려달라 정확히 그리고 당신도 공범이라고 그리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신 조작의 공범일 수 있다 네. 자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받았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받아서 확인됐어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는 거는요 그거를 접수시켜야 되는데 대검에다가 보냈어요 한동훈 장관이 오, 진짜? 조사하라고 오 그래? 그럼 받았다는 거네 받았다는 거지 그럼 공정한 거 아니에요? 조사하라고 보냈으면 아니 본인이 조작을 했고 본인이 이제 한마디로 공범이 찍혔는데 당신 공범 불어라 안 부르면 당신 우리가 범죄자 음력자로 고발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조작한 그 태블릿 PC에 대한 공문을 받았으면 그게 아니면은 들이받아야지. 한동훈이가 뭐 말을 아끼는 사람이니까 고발장을 아끼는 사람이니까. 아, 변희재는 직업적 음모론자 나와야지. 공문을 딱 보냈고 공문 다 공개했는데 조용히 대검에다가 보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고 답변이 왔어요. 저희한테. 오, 그래? 아, 대검에서 조만간 부르겠네요. 우리 변 대표님. 아, 그래? 변희재 조사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조사해봐라. 그럼 순서가 어쨌든 제보나 뭐 한 사람을 먼저 부르잖아요. 아, 제보자 조사. 예, 먼저를 제가 보기 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실은 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한 10개 보냈거든요. 그때마다 대검으로 다 보냈어요. 근데 한 번도 전화 통화 온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전화 통화 온 적도 없고. 아, 거기서 끝났어요. 네, 그냥 넘어서 이제 그냥 대충 받은 거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태블릿 E PC에 대한 조작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 받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지금.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한동훈 그 입장이라면은 내가 공범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사하라고 대검에 그럼 안 되지. 이걸 그냥 무시하는 게 만약에 없어야지. 이거면은 이거는 지금 변희재 뭐 공갈 음해다 뭐 협박이다 아니면은 조작이다 해가지고 그렇지. 발표하고 저에 대한 고발하고 수사를 지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 원래 그런 못 참아 하고. 못 참는다고. 근데 조용히 우리 시키는 대로 대검에서 조사를 넘기고 입도 안 열지 않습니까? 요거 좀 이상하긴 하다. 사실이라면. 한번 그 최욱 이름으로 공문 한번 쏴보세요. 아, 못하지. 바로 나 오죽지를 보냈어. 바로 골구덩이로 왜 집어넣어. 변희재 왜 고발 못하냐. 그래서 매불쇼에서 방송하겠다. 고발 못하면 한번 넣어보세요. 최욱. 아니 그 진짜 나 변희재 이자 가만히 둘 거냐고 해도 돼요? 예, 공문을 해. 저한테 안 서운해요? 아니 해달라고 내가 지금 정식으로 변희재 왜 못 잡냐 고백 못하고 그럼 제가 못하면 우리 방송하겠다면 넣어보세요. 내용 증명.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증명부터 보냅니다. 장관님 이자를 좀 잡아가세요. 왜 이자를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 장관님 이자를 가만히 놔두니까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네.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장관님 이자를 잡아놓으세요. 됐죠? 가발도. 아이, 그건 하지 마. 아, 그건 아니야. 아니 태블릿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덜 무서운 가발로 먼저. 아니야, 이건 더 나빠. 이건 안 돼. 가발. 저렇게 안 잡아가지. 그러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일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근할 때마다 꽃만 있는 분향소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네. 근데 거기에는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영정사진하고 위패를 갖다 놓은 분향소가 마련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49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갈 거라고 봤어.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고 출자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49제에 출자 이거 뭐 구입하고 하는 게 나가면 엄청나게 좀 비판이 오겠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되면 천공 영상을 보면 네. 다시 등장한 천공. 네. 그건 다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천공이랑 네. 태블릿 PC는 맞는 키야. 일단 그 위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공이 일찌감치 얘기했듯이 이태원 참사는 국가적으로 기쁜 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젊은이들의 그 큰 진량의 뭐 희생으로 국가의 제2의 도약이 여쭤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날에는 뭐 그러니까 그 리본도 못 달게 하고 뭐 위패도 못 하게 하고 그건 원래부터 그걸 안 했던 거가 있고 49제에 대해서는 또 천공 영상이 올라왔는데 아 올라왔어요? 49제는 함부로 가지 마라. 명분 없이 가지 마라. 이런 정도 얘기를 또 했는데 그 재밌는 거는 천공이 진짜 뒤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지시하는 사람이면은 조용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꼭 올려요 영상을. 과거에 찍은 영상에다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최욱 사회자처럼 왜 윤석열이 저럴까? 그러면 항상 천공의 영상에 올라와 있어. 자기가 시킨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고발도 안 당하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네. 이 천공 1호 신문에서 네. 천공이 내가 윤석열이 성렬이라고 해요. 성렬이 뭐 검찰총장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모에 음해를 했는데 네. 고발장 하나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어. 그게 너무 신기해. 김종대 의원은 바로 아니 관저를 옮길 때 천공이 좀 개입한 것 같다라고 의혹 제기를 했는데 바로 고발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인터뷰했던 김어준도 바로 고발장 들어갔어요. 그런데 천공은 정작. 아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 성렬이라고 해. 그리고 일요 신문이
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또 활자로 된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성렬이라고 하대하기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 안 가 이거는. 왜 그러는지는 아직까지 청공 영상이 안 올라와 있어요. 청공이 지금까지 지시한 건 나오는데 성렬이가 왜 못 가보는지는 아직까지 영상이 안 올라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천공은 윤석열이 굉장히 좀 곤경에 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아니 그냥 뒤에서 모르게 조언하면 되는데 꼭 영상에 올리고 본인은 조만간에 자기가 전면에 나서겠다. 이 국민들 그냥 방치 못하겠다. 이보다 어떻게 더 전면에 그러니까. 나서. 그렇게 더 나가기 아니 당대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어쨌든 천공이 당대표를 꽂아 나오든 뭔가 이제 그 자기가 직접 나올 생각을 하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면 김종대 의원 고발하듯이 그렇죠. 천공 이거는 김종대 고발 건보다 진짜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럼 바로 고발을 넣어야 되거든. 네. 보여주기 시기로라도. 그렇지.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네. 그런데 이걸 고발을 안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야 사실이야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없죠. 믿을 수밖에 없죠. 네. 야, 분향소 얘기 좀 관련해도 돼요? 네. 네. 저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길게 서 있고 그 이제 사진들을 보니까 밑에 이제 대부분 웃는 사진이 되게 많아요. 젊은 영정 사진에. 네. 근데 빈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부담 느끼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얼굴 없이 그냥 이름만 기재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네. 30초 잠깐 갔다 왔는데 그냥 인사로 왔다가 개인적으로 왔다가 그냥 유가족들이 사과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냥 가버렸잖아요. 아니요. 이제 수고하십시오 하고. 수고하십시오 하고 그냥 갔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조문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 머리에는 이미 이거는 끝난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굳이 뭐 가서 뭐 조문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49제 한 날도 그 행사에 가서 뭐 웃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도 뭐 아무 정부 관계자 안 온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가족 만나서 얘기라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잠깐 서 있다가 그냥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참에 네, 엄벌하겠다고 했으면서 그 맞은편에서 계속 그 네, 유가족들을 맞아요. 그렇게 막말하는 그 사람들 왜 안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는 게 아니고 네. 총리가 악수하고 갔다. 진짜요? 거기에 플랜카드 크게 걸어놓고요. 그 앞에서 막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제재를 안 해요. 말씀처럼 아, 제재가 아니라 악수하고 갔다니까요. 악수하고 갔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영당 공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거 나왔을 때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폐륜이다 뭐 2차 가해 엄청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온갖 그 이런 2차 가해 얘기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죠. 아무런 뭐 비판도 안 하고 오히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들이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나오고 네. 있잖아요. 뭐 영업하느니 뭐 국민의힘 온갖 얘기 나오는데 그건 최고 책임자야. 네. 이 참사 영업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요. 장사한다, 네. 뭐 나라국가다 그랬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2차 가해인데 진짜 심각해. 당연히 법무부에서 아니면 네. 정부에서 네. 2차 가해다. 엄벌해야죠. 처벌한다. 이 얘기 나와야 돼요. 네. 안 나오는 거는 저는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2차 가해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이 그런 글들에 어마어마하게 이 상처를 받고 결국은 그렇게 떠난 거예요. 맞아. 아 그러면 진짜 이제라도 이제라도 관심 가져야지. 그쵸. 근데 없잖아. 공식적인 멘트가 나와야 돼요.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겠다. 네. 그리고 자제해라라고 정부 당국자가 나와야 됩니다. 안 법적으로는... 그러면 사실은 계속 그 분위기를 왜냐하면 보수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찌 보면 계속 하라, 더 해라. 라고 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네. 침묵한다는 거. 법조인이시니까 그 뭐 사자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사자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사실 이게 법을 떠나서 네. 인간의 어떤 도리로서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이 뭐 지금 그 창원시 의원도 고발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정부에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메시지를 내야죠. 네. 법적인 부분 잘 몰라요. 계속 말 돌리잖아. 사자 명예훼손 됩니다. 네. 모욕이라든지 사자 명예. 네. 폭력도 지금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폭력이요? 예, 네, 폭행 작가 몸싸움 부딪힌 부분에서 영상 등도 있고 어쨌든 신자유연대라는 이름을 올렸는데 그 책임자는 윤석열 팬클럽인 열지대
예? 열지대 회장이고. 아, 그래요? 네. 열지대. 네. 윤석열 팬클럽 회장, 열지대 회장이고 뭐 회원들이기 때문에 윤석열도 이거 책임 있어요. 자기 팬클럽 회원의 그 회장을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총리가 가서 격려 악수를 했다는 거니까 사실은 모르고 한 거 아니고요? 그냥 총리가 그냥 거기에 신자유연대 플래카드가 그게 이제 유족들을 이제 그 하고 윤석열 잘한다 막 플래카드 있는데 가서 의도적으로 격려를 한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참 이게 요즘에 이제 점점 보도가 이제 자체 검열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잘 보도가 안 돼요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보도가 됐을 텐데 스스로 이제 아까 그 청공 얘기 1호 신문의 청공 얘기도 보도가 안 되고 1호 신문 굉장히 놀랐어요. 설마 근데 이러시면서 보도한 데가 미더치밖에 없어 그걸 보도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 기사 받은 데가 네, 그러니까 청공 받은 데도 그렇고 지금 저렇게 대통령 팬클럽 회장에 가서 깽판 치는 것도 거의 보도 안 하고 네. 정말 12구 참사 관련돼서 피해자들의 사연들이 하나하나씩 언론에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저도 매번 보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댓글 기능이 다 중지되어 있더라고요. 이 2차 가해가 너무 심하고 네네. 그래서 12구 참사 관련된 언론들 밑에 댓글이 진짜 처참해요. 네, 그래서 처참해 진짜. 근데 그런 분들이 전 다수가 아닐 거라고 믿는데 왜 나도, 그렇게 나도 진짜 괴로운 게 이태원 참사 막말 관련해서 다루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정말 심심치 않게 네. 이제 그만 좀 해라 임마 그 얘기 언제까지 너 이태원 얘기할 거냐 맨 그 얘기 올라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처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뭡니까? 이상민 장관 알죠? 알죠. 거의 뭐 2인자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 알죠? 알죠. 거의 2인자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의 2인자 다툼이 있는 거 아닌가? 다툼? 이거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뭐 내가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보도에 의하면 이상민 장관의 완승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법무부 네. 법무부는 누구야?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행안부 이상민 장관. 네. 법무부가 행안부에 금융 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의 정규 직제화 그러니까 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달라. 네. 요구했다는 거야.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있다가 사라졌나 봐. 네. 그래서 요거 다시 복원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행안부에서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못 만들었대. 요거는 이제 팩트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거를 이제 2인자 싸움에 이상민이 완승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절반만 맞다고 봐요. 그 보도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2인자가 아니라는 것만 맞고. 아, 그건 맞아요? 그건 제가 원래 처음부터 제가 그 주장을 했었는데 2인자로 키우려면은 칼을 지어주진 않거든요. 그건 뭐 동서고금의 역사인데 2인자로 키우려면은 꽃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꽃을 줘서 남들에게 다 사랑받고 이런 잡을 줘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칼을 줬잖아요. 남 죽이라고. 그리고 인사권 주는 것도 절대 2인자한테 주면 안 되는 게 인사 한 번 할 때마다 한 10명을 검토해서 한 명 뽑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9명하고 원수가 돼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제 법무장관 수행하면서 거의 수천 명의 이 적들을 만들었을 거라고 이게 지금 상황이.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면 그 전두환 정권에서 2인자 노태우 씨 키울 때 체육부 장관하고 올림픽 조직위원장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하고도 원수 안 지는 그런 거 인자 키우는 건데 한동훈은 딱 사냥개로 부려먹겠다고 이제 제가 그런 주장했는데 천공이 대선 끝나자마자 한동훈은 걔는 안 된다 스승도 못 알아보고 공부도 안 한 애다 네. 지금 한 얘기가 아니라 대선 끝나자마자 네. 그 함께 있던 그 사람이 한동훈 어때요 물어보니까 걔는 안 되는 애다 택도 없다 대선 주자 택도 없다 왜 그랬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쩌다가 청구하고 한동훈이 만났을 수가 있는데 뭐 한동훈이 좀 뻣뻣하게 굴었나 봐요. 그런데 그 한동훈에 대해서 스승도 못 알아보고 공부 못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천공이 이준석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준석 날라갔잖아요. 날라갔잖아요. 그 약간 둘이 비슷한 그 입으로 나불나불 되는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말빨로 입으로 하는 천공이 저런 스타일 싫어하나 봐. 어쨌든 천공은 얘기 들어보면은 한동훈은 처음부터 2인자가 아니었고 네. 천공 정도면은 야 한동훈이 걔 사냥개 시켜라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날아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래. 그거를 한동훈이 본인은 몰랐다고? 알았겠지. 아 알고 있어요? 알았겠죠. 뭐 한동훈 정도면은 그 모르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상민하고의 뭐 관계에서 날아간 건 아닌데 한동훈이 약간 까불었잖아요. 그 주호영이나 이런 저 당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시켰는지 뭐 약했는지 갑자기 한동훈 당대표 추대론이 왕창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 그 당의 주호영 등등하고 뭐 여러 명이 한동훈 당대표를 모셔오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이게 이제 1인자 볼 땐 돌아버리는 일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건 어느 누구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한동훈이 원하든 원하든 그런 작업이 있으니까 강신업이 먼저 나와서 한동훈 걔 공부 안 된 애다. 공부 돼야 된다. 한 방에 정리하고 다음날 윤석열 쪽에서 한동훈은 안 된다 하고 그 다음날 사실은 그 정치권에 이슈되는 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대권주자 문제도 여론조사 빼라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난 그런 얘기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당권주자로서 자꾸 화제되는 게 한동훈 장관 잘 즐기다가 바로 나는 아직 공부가 덜 됐어요. 입장을 딱 밝혔어. 네, 안 나갑니다. 난 이제 안 나간다고 밝혔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제가 볼 땐 강신업이가 정리한 건데 어쨌든 윤석열 쪽에서도 이게 어따 대고 감히 벌써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상민에 의해서 날아간 것처럼 약간 보이는 건데 원래부터 아니었다. 원래부터 아니었다. 그러면 이상민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놓고 거부할 수 있었다. 그거 아마 아까 우리가 사전에 얘기했는데 그냥 법무부가 이렇게 한다면은 행안부가 그냥 이게 넘어가거든요. 아 보통은 이걸 구태여 시비 걸었다는 것은 아. 이제 이상민 정도면 한동훈 이제 끈 떨어졌구나. 아, 흘러가는 걸 다 알고 있다. 딱한 거죠 뭐. 아. 넘버투는 이상민이에요? 글쎄 그거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상민은 지금 떴고 한동훈은 예전부터 황태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황태자가 아니라 사냥개였다는 게 인정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차기라는 사람이 벌써 막 커지면 그 주변에 있는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다 글로 가거든. 근데 이상민 장관은 그게 안 좋은 거지. 국민들이 엄청 싫어하고 근데 시키는 거는 엄청 잘하니까 좋아할 만하네. 아, 예뻐 보일 수 있어. 좀 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요. 그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술 안 마시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아주 혐오하고 증오하고 경계하는 게 술 막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술 안 먹고 있어. 에? 자기 감시한다 생각해가지고 스파이로 봐요. 스파이로. 제가 여의도에서 술자리 하면서요 쫓겨나는 거 많이 봤어. 술 한 마시고 옆에 앉아있으면은 윤석열같이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한 마시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술이 근데 엄청 끈끈하고 오래됐잖아요. 아니 같이 뭐 범죄 조작 수사할 때나 뭐 그때 범죄 공동체지 뭐 둘이 뭐 얼마나 뭐 친하겠어 둘이 서로. 아 그러면은 그 말인즉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가짜에 가깝다 이렇게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대통령이 뭐 야 동훈아 일로 와 그러면 가야지 그거는 아 술과 관련 없이 가야 되겠죠. 뭐 근데 관계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한동훈도 자기가 사냥개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정치를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한동훈이 이 칼을 절로 꼽을 수도 있다고. 그것도 가능해요? 만약 코너로 몰리면은 네, 윤석열 쪽으로 칼 돌려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에이, 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지. 저도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상명하복관계, 상하관계잖아요.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둘 다 정치를 했고 정치권에 들어왔으면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본인은 지금은 공무원이고 상하관계거든. 수직관계란 말이에요. 정치권 들어와서 본인이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들고 이랬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다고 있다든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명을 받아가지고 일단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야 돼. 그때까지는 의리일 수밖에 없지. 아니 근데 이 얘기 딱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다가 아니 그게 갖고 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근데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 네? 그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거죠. 나 가만 안 있어 이런 거. 아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아닌데 거기까지 아닌데 아까 제가 말한 게 지금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윤석열 쪽이 힘이 빠질 때. 그때. 같은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그럴 수 뛰어내릴 거라는 거고 지금 나오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한동훈이 이제 아직까지 내가 그거는 뭐 확신이 없고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주가 조작에 참여한 증거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한 것들을 다 증거를 올려놓고 네. 재판하는 과정에서 지금 터져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 그때 다 잡아놓고. 근데 왜 그때 안 기소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뉴스탑 저 뉴스탑들 통해서 다 봤는데 네. 뭐 상식적으로 너무 완벽한 증거들이에요. 네. 근데 기소를 안 하고 어제 재판의 그 맥락을 볼 때는 지금까지 터져 나온 것들은 김건희 잡으려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네. 딴 사람들 유죄 입증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터져 나오는데 뭐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당시에 김건희는 봐줬다. 누가요? 근데 봐준 주체가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이냐 문재인 정권이냐 그건 논란이 있을 텐데 확실히 봐준 거는 뭐 맞죠. 근데 아무튼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이 계속 이제 저 여당은 자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는데 지금 못 하는데 뭐가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랬을 때 좀 민주당 대응이 그 문재인이 봐줄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만 나오면 그냥 깨갱이야. 아니 문재인 대통령 봐줄 이유는 없죠. 뭐 저는 더 좀 이제 이 그냥 대선 상황 봤을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좀 확신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확실하게 자기 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그걸 또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립이라 그러면 저쪽 편 지지하는 거예요. 중립이라. 그러면. 아 중립이라면 여당 후보 지지 않고 중립이라 그러면 저쪽 편 지지한 거예요. 아 중립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당을 지지하는 셈이다. 그때 이제 셈이다. 저는 이제 뭐 제3자였으니까 누구 편도 안 들고 저는 네. 뭐 기호 10번 김경재를 지지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잘 봤다고 보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 터져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윤석열 쪽이 번갈아서 아주 균형 맞춰서 다 터져 나오냐 이거죠. 딱딱딱 터져 나왔어요. 근데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말씀 이제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설대로 가면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뒤를 칠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가면 윤 대통령이 같이 해서 어떻게 뒤를 쳤는지를 뻔히 아는 사람인데 그거에 똑같이 당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네. 서로 지금 배를 같이 타고 있는데 내가 아까 만들어 범죄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믿겠냐고요, 그게. 둘 다. 이미 서로 믿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우리가 범죄 저지를 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나쁜 짓을 함께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저놈이 같이 나쁜 짓 하고 있어. 어떻게 믿겠어? 그러니까 조폭이 의리가 없으니까 의리를 한다는 것처럼 지금 저 윤석열 검사 라인들은 서로 믿을 수가 없죠. 서로 약점 같은 거 하나씩 갖고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바로는 그 나쁜 짓 할 때 한동훈은 주로 술자리에 안 껴가지고 좀 바깥에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나쁜 짓 하려면 주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빠져가지고 자기는 살 길을 마련했다는 얘기도 좀 들려요. 네. 한동훈 장관이 실권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의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라인은 아니거든요. 윤석열 라인이지.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 중에 한 축이 이제 한동훈인 거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치고 싶다고 그런 힘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네. 검찰이 있는 건데 검찰 라인은 다 윤석열 바라보고 있지 한동훈 바라보고 있지. 그 한동훈이 칠 수 있는 방법은 태블릿 조작 나 모르게 윤석열이 했다. 한발 때려주세요 한방에. 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동훈 장관한테. 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안 했을 수 있다 술 안 마셨으니까. 그러면 조작 인정하고 윤석열도 알아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동훈 장관한테 알려주세요. 야 장관이 보셨죠 갈라치기 하는 거. 장관이 잡아놓으세요. 갈라치기 하잖아요. 아 네. 지금 정권은 지지율도 낮고. 아 오르고 있어요. 아 어쨌든 문재인 정권보다도 훨씬 낮고. 아 오르고 있어요. 아니 문재인 정권 때는 5년 내내 계속 높았잖아. 그리고 거대 여당이었고 근데 지금 여당 수도 작고 지지율도 낮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네. 전 다음 정권에 누가 되더라도 좀 선한 힘으로 이렇게 좀 효능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범죄에 연루된 검사들 다 처벌하고 네. 아닌 건 아니게 저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그 말 나온 김에 그 지지율이 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뭐 리얼미터는 40% 넘어간다 그러는데 41점 몇이더라고요. 그 이제 가장 객관적인는 영국의 그 모닝 컨설팅이라고 우리나라요? 영국 영국 회사인데 아마 내가 이런 영국 회사인데 영국 했는데 우리나라 네, 영국에서 한다는데 뭐 OECD 국가면 20개 지지율을 하는데 항상 윤석열이 꼴등을 했단 말이에요. 아 웹조사 네, 17% 네. 18%인데 네. 그 조사에서도 21%까지 올라갔다는 거니까 올라갔어요. 아 그럼 오르는 올라간 거는 분명하다. 아, 그럼 분명해. 네, 네. 뭐가 올린 거예요? 아니 저런 폭주 난동 그게 올리는 네, 거라고요? 폭주 난동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화물연대 대응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동의 여부를 떠나서 네. 지지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 20대가 거기에 반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주노총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단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이제 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어쨌든 발언도 잘 안 하고 아. 항상 네. 발언이라든지 말언 뭐 도어스태핑 이게 항상 논란이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사전에 다 예고된 발언만 하고 네. 사석에서 나오는 것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기존의 지지층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20대에서 지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갈라치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물련대 파업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찍어 눌러가지고 두 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대들 입장에서 이런 거잖아. 우리가 연공서열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20대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야 될 직장의 자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더 보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여러 일자들에 대해서 그걸 지켜주는 것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나가고 예를 들면 새로운 자리가 생기고 이런 어떤 그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보는데 네. 그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근데 20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네. 이런 이제 강경 대응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절친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절친. 아 엄청나게 절친.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건설 노조 네. 막 뿌리를 뽑겠다 뭐 난립니다 지금. 네.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화물연대나 건설 노조 같은 데들이요 대기업 노조라든지 정규직 노조가 아니에요. 화물 노조는 굉장히 자영업이고 파편화돼 있잖아요. 약하잖아요. 건설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부분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의 뭐 정규직 노조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거 이제 변희재 대표님이 한번 지적을 해주셨었죠.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 노조나 공기업 노조가 귀족 노조인데 따지면 거긴 못 건드려요. 그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노동이사제예요. 가난한 회사는 노동이사제가 필요가 없어. 회사가 뭐 돈이 있어야 경영참여해야죠. 근데 그걸 선물로 줬다고 일단 귀족 노조한테는. 네. 그러면서 제일 약체들을 마치 귀족 노조 포함해서 때려잡는 쇼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잠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7대 3 기존 룰을 이제 100대 0으로 바꿀 거다 막 그랬는데 결국 이제 바꿉니다. 네. 100대 0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누구한테 가장 유리할 것인지 과연 강실은 우리만 다루요. 그러니까요. 아무 언론에서 아무데도 안 다루는데. 나도 좀 민망해. 네. 강신업 정광훈. 어? 과연 어떤 힘을 여기서 미칠 것인지. 근데 만약에 당원 투표 100%로 가면 특정 세력이 개입할 여지는 사실 더 많아지는 건 맞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모든 게 강신업 판대로 왔는데 당원 이제 이 투표도 100% 확정이 됐죠. 근데 ARS 투표를 없애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무도 이게 못하는 거를 강신업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이 핸드폰으로 투표를 하면서 사실 당원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아 모바일 투표? 모바일 투표.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없애자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강신업은 이제 그 부정선거 세력과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이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다. 네. 이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이 모바일 투표는 부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없애버리자고 얘기를 했는데 김행 최고위원이 네. 화답을 하면서 무조건 현장 투표다.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없어지면요 당원보다 더 큰 효과가 벌어지는 게 이제는 버스나 도보 투표. 만약에 체육관 선거한다면 버스고요. 체육관을 하지 않고 이제 이 뭐 전국 지역에다가 투표소 만들어 놓으면은 노인들 도보 투표. 그 두 개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면 그럼 조직력으로 승부가 나겠네요. 조직력은 조직력인데 60, 70, 80대 노인만 표 쓰게 돼 있지. 버스를 탄다거나 도보를 걸어가서 투표할 젊은 애들 없다. 그러면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다 무의미한 얘기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 강신업이라든지 정강훈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건 맞아요. 이제 열렬한 그 김기현하고 강신업 투톱 싸움이라고 보는데 아 그렇게 보십니까? 뭐 지금 사실은 김기현이 지지율이 뭐 2% 1%고 김기현이나 강신업이나 발언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원희룡도 그렇고 자꾸 이 막 난폭하게 굴면굴수록 지지 올라가니까 지금 다 강신업화가 되고 있어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김기현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김기현은 보니까 장재원과 손을 잡고 있고
요즘에 이 없어졌단 말이 에라스 투표 때문에 버스가 없어졌는데 최근에 버스 동원 훈련한 데가 장지원 쪽밖에 없어요. 아 산악회? 네, 산악회 때 유일하게 버스 동원 훈련하고 있고 네. 전광훈은 매일 도보 훈련을 시켜요 노인들한테. 아니 이거 유튜브야. 아니 3만 명이 현대표 얘기가 정부에서 더 몰려서 올려요.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현장 투표를 하면 네. 이게 사실은 투표를 몇 군데 설치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광역시만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호남에 한 군데 있어 네. 어떻게 가? 갈 수 있는 사람 정해진다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외기처럼 버스로 동원하거나 현장에 안 가는 사람 안 돼요. 지금 당원이 80만에서 100만 됐는데 네. 실제로 만약에 그 현장 투표를 하면요 몇만 명 안 돼요. 10만도 안 될 거예요. 10만도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조직 동원한 사람이 이깁니다. 참고로 이준석 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전체는 모바일로 했거든요. 네. 투표율이 48%가 나와가지고 한 20-30만 표가 나왔는데 지금 80만 명이잖아요. 도보나 버스라 그러면 5만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네. 10만 나올 텐데 네. 정광훈 목사는 매주 3만 명의 도보 동원 훈련을 하고 있대요. 장재원이 산악회 핑계대고 버스 동원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양쪽이 핵이라는 거야. 근데 장재원은 아. 김기현 쪽에 가 있고 그래서 이 전광훈은 지금 강신업이 자꾸 나한테 붙으라고 협박을 하잖아요. 아직은 갈등 관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누구에게 지지 요청하려면 한 번만 해야지 어떻게 매일같이 정광훈 는 아직도 날 지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협박이거든 이거는. 그렇게 그렇게 네. 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투표소를 하나 놓으면 광화문에 놓는 거예요. 아 그럼 정광훈인데 광화문을 거기에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표소를 선거구마다 다 하면 자기 동네가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당대회인데 우리끼리 하는 건데 뭐하러 다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광화문 근처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날 막 이제 부흥회 하듯이 와서 걷고 투표합시다 이러면 몇만 명 가서 하면 거의 게임 끝나죠. 그럼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럼 정광훈이 찍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누굴 찍는데요? 그건 아직 정광훈 네. 목사는 이제 직접 뭐 나오진 않겠죠? 저하고 통화했을 때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찍어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정광훈 목사가 너무 오버하다가 그 애지중지하던 그 500억 알박기가 지금 네. 특수공갈로 지금 검찰에 재개수사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거 끝난 사건 아니에요? 김용민이 걸어서 끝났는데 경찰에서 그냥 무혐의 불송치했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검찰이 재개수사가 들어와서 아 이분이 협박을 당하고 있구나. 뭔가 좀 너무 까붕 당권 내가 잡는다 나한테 줄 서라 그래가지고 치고 들어온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보시니까 그래서 지금 강시럼은 계속 정광훈 나 지지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변수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강신업이랑 붙을 가능성도 그 건 때문에 있다.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그건 지금 못 참는 것 같아. 아 그건 못 참아. 어떻게 내가 강신업 아 강신업만큼 못 참아. 그래서 혹시 정광훈 목사가 또 독자적으로 한 명 내보낼 수 있지도 않나. 아 독자적으로 네. 누구요? 아니 뭐 그쪽에 뭐 많죠. 이봉규도 있고 뭐 뭐야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제가 사석에서도 말 못할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하고 15년 동지 입장에서는 그냥 이봉규 내보내라. 어떻게 이 보수 운동가가 강신을 못해 줄 수냐.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봉규는 너무 코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강신업은 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김기현도 지금 강신업과 차이가 없다니까요. 아, 거기도. 말하는 수준 보세요. 거기. 현재 수준은 김기현 강신업 투톱이다. 이봉규까지 쓰리톱. 이봉규까지 쓰리톱. 아 오늘 방송 조금 민망하네. 나가 되겠습니까? 아 좀 민망합니다. 보수의 품격이 현장 투표. 네. 현장 투표 굉장히 중요하다. 현장 투표 하면 중요하다. 네. ARS가 중요해. 빠졌냐 안 빠졌냐는 건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요. 여론조사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정광훈 목사가 변 대표님하고 돈 문제로 무슨 갈등 있었어요? 그 정광훈 목사가 목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애국운동을 같이 했으니까 네. 후원금을 좀 줬어요. 제가 행사할 때마다. 그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아, 후원금 준 걸 다시 돌려달라는 거? 네, 다시 돌려달라는 거. 16년 동안 내 생각에 한 16년 동안 3천만 원인데 그럼 네. 한 달에 10만 원인데 네.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제가. 또 그걸 줘? 네. 왜 줘요? 왜 줘? 아, 달라 그러니까 한번 돌려주겠어요. 안 줘도 돼요. 이 진도를 왜. 뭐 나도 500만 원만 줘요. 아니, 왜 줘? 아니, 또 문자로 줘? 또 협박까지 돈 빨리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돌려준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 정광훈 목사는 뭐가 빈정 이상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무당 세력에 그렇게 빌붙어 계시냐. 이것 때문에 확 그냥 가서. 내가 너 변인제 넌 좋아하냐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어떻게 무속 세력과 손잡냐 이렇게 여기에 확 갔죠. 그 발언 캔슬해요.
아니 정광훈 목사가 그 무당 무속을 너무 싫어하 그랬냐. 내가 잘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보수 중에서 유일하게 탄핵 찬성한 게 정광훈 목사인데 왜 최순실 박근혜 무당에 빠 무속에 빠져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최순 박근혜가 무속에 빠졌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천공부터 지금 무수한 증거가 나왔고 정광훈 목사 본인이 본인 입으로 김건희 쌍욕을 퍼부면서 도사랑 놀지마까지 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세력에 붙을 생각하냐고 목사가. 그럼 뭐 차라리 뭐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만 네, 하나 해라. 목사한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적당히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라. 왜냐면 이분은 논리적으로 아무튼 안 맞는 건 못 견디니까. 그래서 그 말이 빈정 이상해서 야 그러면은 돈 내놔 이놈아. 그렇다고 줘요. 주지 안 줘도 안 줘도 내가 이미 진동인데 왜 또 내놔. 뭐 자꾸 협박을 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협박이 통하네 여기는. 아, 왜냐하면 좀 민망하잖아. 자꾸 돈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돈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태블릿 PC로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돈을 받아주겠대. 사실은 이제 예, 태블릿 PC 이겨서 그 소송을 받아서 예, 받아서 주겠다 그랬으니까 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태블릿 안, 이기면 안, 준다, 안 준다는 누가, 얘기 안 준다는 누구한테 얘기.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계약서를 위조한 SKT하고 대기업이네. 한 5조 정도 받을 겁니다. 5조. 아, 네. 모든 게 코믹이야다. 그러니까 아까 정강훈 목사는 변재 대표한테 유튜브나 자기 팔아서 돈 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자기 팔아서 구독자 늘리고 인지도가 높이고 있다. 아, 그렇게 공격을 해? 인지조사 한번 해볼까? 정광훈 목사하고 나서 누가 높은지? 정광훈이 높지 않겠어요? 엄청 많은데 몇십만 명. 정광훈은 매블쇼 매블쇼 그 팀 에이스인데 설마 정광훈 매블쇼 있는 거예요? 채영이랑 정광훈도 지나? 정광훈한테 우리 팀장님인데 좀 뛰어주세요. 아 팀장님입니다. 해볼까 한번. 오늘은 뭐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변희재 대표님 무슨 하실 말씀이 더 있나요? 오늘도 아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왜요? 이게 대세요 대세. 대세여서 프로그램 하나로 조회수 올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큰 흐름을 바꿔야 돼요. 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태블릿 PC만 큰... 들으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마지막까지 장장사회. 완전히 게임 바뀌어요. 장기장사회. 우리가 태블릿 PC 거기 집회 한 번씩 나가가지고 한번 도와드려야 돼. 그것만 들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다 태블릿 PC래.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아니 그게 싫으면 한동훈 장관한테 공문을 막 쏘던지. 아니 수출 안 되는 것도 태블릿 PC에 뭐 다 태블릿 PC야. 네. 아, 그래서 저는 100만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진짜 힘든데 그래도 수요 난장판 보면서 웃음 찾는 거잖아요. 웃겨. 근데 웃음을 왜 참아? 웃겨야지. 아, 웃음을 찾는 거잖아. 아, 찾는다고. 찾는다고. 웃겨야 됩니다. 끝까지 웃겨야 됩니다. 이제는 웃음을 주면 안 되고 이제 기쁨을 줘야 돼요. 아. 어떻게 기쁨? 또 태블릿 PC. 그 촛불 집회 가면 뒤에 우리 변 대표님 천막 있어요. 거기서 천막 있어. 거기 항상 있고. 항상 있어, 거기서 항상 이제 사람들 모아놔서 기쁨을 줘요.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기쁨을 줘요. 한번 알겠습니다. 가세요. 네. 아 근데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김경수 전 지사랑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랑 그 감옥 동기예요? 동기가 아니고 제가 선배죠. 아 선배인데 같은 방 썼어요? 같은 방이 아니고 한 제가 들어간 다음에 한 6, 7개월 뒤에 들어와서 이웃이에요? 같은 층에서 같은 있어가지고 층. 아, 자주 이웃이에요? 만났어요? 아, 자주 만났죠. 만나시긴 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했어요? 얘기도? 얘기는 못했고 아 못했고 김경수 지사는 수갑을 안 차고 나가서 왜 저 사람만 수갑 안 차고 나가냐 수갑? 왜 나는 채우냐 그래서 제가 소송을 걸었죠 서울구치소에. 아 피곤한 스타일이네. 피곤한 그래. 아 그래?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1심에서 졌어요. 누가? 변희재가? 그 재판부는 제가 문제 댓글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수갑을 안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헌법 위반인데 하여튼 1심 재판부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2심에서 지금 붙고 있는 상황. 또 아직도요? 아 네. 진행 중이에요? 네 2심에서. 그래서 제가 김경수 지사를 증인 신청했는데 또 증인을 기각시켜가지고 근데 구치소에서 보긴 봤는데 대화는 안 했었고. 아 대화는 아니, 본인이 건 뭐 소송 같은 게 다 관리는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아. 아니, 어떻게 관리팀이 돼요? 있어요 지금. 아 관리팀 따로 네, 네, 법무팀이 네. 있어요? 예 네, 법무팀이 있어요. 아 변현장이라고. 아, 네. 사실은 미디어치는 그 팀 하나예요. 다른 팀이 없어요. 아, 거기 다 하는군요. 예 거기 다. 법무도 너무 많아서. 예. 아 변호사도 하나 고용 한 변호사도 있고. 예. 있어요? 아, 변호사도 예. 있대. 변호사도 있어요? 아, 거기 또 들어가시는 거기 나. 로펌이야 로펌. 아 로펌이야. 변현장. 아니 진짜 나도 궁금했어. 그걸 어떻게 관리하나. 한두 개가 아니니까. 팀이 있구나. 팀이 있구나. 그 어떻게 돼요 승률은?
대부분 져요. 아, 대부분 져요. 대부분 져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근데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대부분 우리는 권력과 싸움 재판이니까 아~ 10번 중에 9번 주고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 이런 거. 그렇지. 아~ 아 그래요? 아 대부분 지는구나. 한 번 이제 태블릿 PC가 되면 너무나 좋은 하나 그러니까 태블릿 PC도 좀 재판 열 몇 개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기면 돼요. 아 하나만 이기면 돼. 아 근데 다 졌구나. 아, 어떡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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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구독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게을러졌어. 예, 네, 또 나태해졌어. 조금 전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런 얘기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도 별로일 거 아니에요. 서로 귀찮은 일이죠.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빨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